바로 2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원조 짐승돌 2PM의 메인 보컬 준키 씨입니다. 와, 럼미 럼미야? 박근혜 뭐야? 와, 멋있다. 그 미소를 내가 다 갖고 싶어. No, I know you want me. 아마 내가 널 더 좋아하나 봐. No girl, 눈이 부셔. 넌 까만 밤의 별. 다른 건 안 보여. 난 너의 것, 너 또 내 맘과 같다. Go, just tell me now. 내 귀에 롤리팝 아름다운 목소리로 럼미럼미 럼미럼미 난 영원해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럼미럼미 Watch it on me 너와 함께 숨쉬고 싶어 어, 키 올렸어 키 올렸어 전쪽 남자들을 홀리는 강력한 페로몬 너 때문에 모든 남친들은 다시 외로워 L.O. baby 나의 강아지부터 내 월급 마지막 숫자까지 사랑의 조엄지와 검지가 닿을 때 Light day 눈이 부셔 넌 까만 밤의 별 다른 건 안 보여 난 너의 것 너도 내 맘과 같다 Go! Just tell me now 내 귀에 롤리팝 아름다운 목소리로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난 영원히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Love me, love me Want you to love me 너와 함께 숨쉬고 싶어 넌 주인공 난 널 빛내는 extra 조명을 받은 So amazing my baby 작은 표정에서 뿜어내는 아우라 너의 매력에 난 베이지 말레이래 oh, 아직 모르겠다고 말하긴 늦었어 oh, no. 한마디면 됐어 춤추고 싶어 Love me, love me Want you to love me yeah. 너와 함께 숨쉬고 싶어 I wanna be with you oh. Wanna be with you You're the only one Love me, love more 북면 사파리에 오신 거예요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자, 상황극이 시작됩니다. 사파리 음악 주세요. 자, 먼저 저 멀리 얼룩말이 보입니다. 얼룩말. 얼룩말 보셨죠? 예예. 자, 어, 그 옆에 코끼리도 보이네요. 오라방. 근데 갑자기 얼룩말이 코끼리에게 달려듭니다. 코끼리 엉덩이에 부딪혔어요. 오, 영화야, 이거는 영화야. 예, 예. 아,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이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랑우탄이 비웃습니다. 어. 그때 갑자기 오랑우탄이 바닥에 떨어진 고구마를 발견합니다.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어, 근데 뜨겁나 봅니다. 뜨겁나 봅니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자, 이때 오랑우탄 마음에 드는 암컷 오랑우탄을 발견했습니다.
예, 춤으로 어필합니다. 춤으로 yes. 음악 주세요.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꿈이 살아있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되게 좋을 것 같아. 노래 잘할 것 같아. 난 처음에 알지 못했어. 숨쉬듯 자연스럽게 나의 안에 들어와서 전부가 되어버린 너. 너의 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웃어도 즐겁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널 보고 싶어서 숨을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게 됐어. 혼자서만 부르지 이제는 내 아프고 아픈 이름 꼭 돌아와 날 다시 안아줘. 아, 누구야? 자, 이제 오랑우탄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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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아, 어떡해요. 잘 바로 오랑우탄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2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원조 짐승돌 2PM의 메인 보컬 준키입니다. 아! 야, 뭐야? 뭐야? 부르다 알았어요. 알았어. 진짜. 날 상상해 봤니 이렇게 달라진다. 오.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PM의 준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영석 씨가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노래 듣고 되게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아... 좀 시간을 되돌린다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도 들고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저 강승윤 씨가 짐작했던 예. K 그분 맞습니까? 예, 준 K 형님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음색이 너무 독보적인 음색을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러밀러미 댄스곡 부르셨는데 이제 리듬 타는 거부터 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안 떠올랐어요. 이 목소리에.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죠. 판정단분들도 아쉬워하시고 시청자분들도 아쉬워하실 텐데 당사자도 많이 아쉽겠어요, 저. 아쉽죠. 아쉽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준비 잘 해서 그쵸? 나오면 되죠. 아~ 네. 언제 약속하고가 언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해요. 근데 진짜 언제 올 거예요? 제가 예, 있잖아요. 찍은 사람들은 좀 아쉬워하는데 안 찍고 나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안 찍었던 거야? 찍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멋진 분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 오늘 특별히 준케 씨가 MZ 세대들에게 투표를 좀 많이 받고 싶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또 데뷔한 지 제가 벌써 15년 째다 보니까 이제 MZ세대 친구분들이 이제 저희 뭐 2PM 음악도 그렇고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네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준키 씨 보면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 그 노래 역주행 했잖아요. 그거 작사 작곡 그럼요. 예. 아, 그 만든 사람이에요. 부자야. 아, 그 만든 이 주인공은 기분이 어떨까? 저희 멤버 우영이랑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네. 군 복무를 했는데 그 각종 그 이제 민군 화합 행사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우리 집을 사실 매번 불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을 하고 나서 우리 집 이렇게 핫해져서 저희가 군대 행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튜브로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봐서 이렇게 됐는 줄 알았는데 네네. 아, 저희 좋다. 이거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집을 사랑받아서 저희 2PM 멤버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특히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연이나 그리고 이제 뭐 곡 작업도 계속해서 대중분들께 이제 많은 좋은 곡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정말 유니크한 보이스와 창의적인 곡 해석력으로 모두의 마음을 저격한 준케이 씨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